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크래프톤 2일차 최종 경쟁률. 네, 나왔죠. 끝났죠. 네, 상장일은 8월 10날이고요. 크래프톤이 비교기업에 디즈니가 처음에 있었죠. 네, 디즈니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미를 주네요. 네, 이런 재미 때문에 네, 비교기업에 디즈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동만 해도 비례회장이 가능하고요. 네, 최종이죠. 16시, 네, 최근에 끝났고요. 네. 일반 경쟁률은 9.54, 6.72, 6.88. 네, LH 투자가 가장 낮고요. 네, 미래의 경쟁률은 곱하기 1을 하면 되고, 청약 건수는 네, 삼성이 제일 적죠. 미래가 제일 많고요. 예상 변동수량은 4주 5주인데 뭐 0.8%, 8%의 확률로 네, 미래는 5주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4주 5주 배정이 되겠죠. 중복 배정이 가능하니까 총 12주, 많게는 네, 15주도 가능하고 적게는 12주까지 되겠죠. 뭐 13주 정도 평균을 잡을 수 있고요. 네, 가장 유리한 비례는 네, 여기죠. 네, NH가 네, 비례가 가장 많고요. 총 수량은 한 72주 정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차는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균등해서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재밌는 거는 비례 경쟁률이 13 정도 나오죠. 그럼 10주를 청약하면 0.7 정도가 나오니까 네, 10주만 해도 비례를 한주더 배정받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지금요. 네. 2억 정도 청약을 해서 800주를 청약했을 때, 네, 3,585만 6천 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배정이 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공모 금액도 많을 뿐더러, 네, 경쟁률도 낮다 보니까 15조밖에 금액이 안 들어왔어요. 네. 네, 이젠 기업들 종목들과 네, 비교해봐도 5조면은 굉장히 적어요. 네, 뭐, 큐라클, 맥스트 이런 것보다 중소형 규모보다도 훨씬 적고요. SD바센이 32조고, 네, 오비구보다도 적죠. 네, SKIET는 한 81조 들어왔고요. 네. 에브리봇이 1조 좀안 되게 들어왔고, 네. 네, 굉장히 낮아요. 네, 뭐, 이 수치가 뭐 상장일 날 주가의 흐름을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뭐, 100% 일치하진 않지만, 뭐 공모제라는 게, 인기투표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상장일 날, 상장 이후에, 단기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안 좋겠죠. 공모가 비교해서 지금 장외가도, 뭐, 장외가 정보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네, 공모가 이하로, 이상으로 약간 맴돌고 있다. 이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보여지고요. 사실, 네. 예, 유통 가능 물량이, 네, 기존 구주주들이랑, 네, 공모시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걸 따지면 2천만 주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사주조합이 미달이 나가지고 이 물량이 좀 많이 넘어왔을 겁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또 늘어나겠죠. 공모시 기관 투자자가 뭐 하향 물량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일단 물량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공모 외에 물량도 많고, 네, 이 기준 주주분들은 금액을 굉장히 낮은 데에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상장일 날, 네,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고, 모든 데이터나 수치가, 네, 굉장히 안 좋죠, 사실은요. 네, 뭐,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고, 네, 공모, 네, 경쟁률도 안 좋고, 네, 역대급이죠.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게임은 정신적 마약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뭐, 내용이 왔고, 뭐, 텐센트, 중국 관련주, 텐센트가 10% 이상 급락이고, 사실 우리나라 게임 관련 업체에 그 텐센트 자금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게임 관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고, 네, 카카오페이가 보고 느끼는 바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공모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네, 많이 해서 기업에 투자하고, 네, 성장을 시키면 좋겠지만, 네, 뭐, 공모를 함으로써, 뭐, 시장에 투자자나 이런 데 괜히 미움을 살 필요는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크래프톤이 좀더 착한 공모주도 들어와가지고, 낮은 가격에 시작해서 좀 상승을 좀 줘가지고 수익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좀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은 좋았겠죠. 그럼 뭐, 네, 회사 기업 이미지도 좀 좋아졌을 테고, 네. 하여간, 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뭐, 데이터대로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고, 100만원, 뭐, 따상을 가가지고 13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나, 모든 나타나는 데이터가, 네, 조금은 안 좋은 기류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상장일 날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뭐, 단기에 시세차익을 좀 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일단 그것도 좋은 작전인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크래프톤 자체가 네 막대한 이익을 내는 회사고, 다만 그 이익에 비해서는 공모가랑 시가총액이 너무 높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우려 때문에 네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게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